소재는 그 소재를 다룰 수 있는 기술로 가공하면 조형이 탄생한다라는 단순한 원리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정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소재로부터 인상을 받아야 하는 논리를 찾고자 했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은 모아레 시리즈인데요. 모아레 효과라는 게 불어로 물결 무늬를 뜻하는데 겹쳤을 때 어떤 새로운 패턴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해요. 저는 나무라는 소재를 물성적인 소재로 다루기보다는 개념적인 소재로 다루고 싶었는데요. 그래서 이 효과를 이용해서 새로운 종류의 나무를 만들어 소재로 활용해보자 싶었어요. 모아레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오간자라는 비치는 한복 소재를 두 개로 겹쳐서 나무 문양과 비슷한 효과를 냈습니다. 움직이면서 바라보면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고 물결 치듯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.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주로 조형을 표현하는 일에 집중했었는데요. 네덜란드 유학 당시에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연구에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물성을 만지는 일이고 또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형태로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을 폼 기빙, 즉 형태를 부여하는 일 정도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주 사소하거나 별거 아닌 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. 어떤 현상이라든지 원리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데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도 있고요. 그런 현상을 그리고 원리를 파헤치는 일이 저에게는 일종의 수련인 것 같아요. 그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작업에 대한 연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모든 것을 변수상에 올려놓고 현장에서 수정해 나가는 현장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저는 제가 가진 무기가 변수를 다루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변수를 얼마나 유연하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한 제 작업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업하는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작가로 남고 싶어요.